준비물은 소금 종이컵 반컵, 월계수 6장을 고깃집에서 주셨네요. 앞다리살 2kg 정도 됩니다. 오늘 수육 맛있게 삶아 보겠습니다. 일단 물이 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계수 6개 넣고, 자, 소금 일단 먼저 구워줍니다. 소금이 좀 녹으려고, 녹으라고 조금 일찍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다시 덮어놓겠습니다. 물이 좀 끓어오를 때까지. 곧 끓어오르겠네요.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고 있을 때 넣고 40분만 하면 됩니다. 지금 소금 들었고요. 월계수 6장 끓었습니다. 40분 이따 볼게요. 물기 좀 빼고 김도 좀 빠지게 일단 도마 위에 얹어 놨습니다. 김 좀 빠지면 썰어 보겠습니다. 오늘 수육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